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언행 일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언행의 일치는 죄를 더욱더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는 언행의 불일치, 말씀에 대해서는 언행의 일치가 복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습관적으로 예 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니오 라고 했지만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말뿐인 종교인은 예, 하지만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아멘, 아멘,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몸으로, 마음으로는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아무개는 기업 물을 1순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언행의 일치를 합니다. 말로도 아니오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도 신을 벗어주며 확실하게 아니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신을 벗는 것은 몸의 언어입니다. 몸으로도 아니오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가 확실하게 표현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개처럼 흐려지고 있는 것은 나의 죄,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을 붙잡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언행의 불일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삶으로는 노멘, 노멘 하는 삶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인 핵심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살면 주님 앞에서 아니오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십자가가 없으면 허공을 치는 말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하면 아니오라고 거부하고 싶고 손해보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갑절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언행의 불일치, 말씀에 대해서는
언행의 일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십자가 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짓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경험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